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세란 이주원입니다. 네, 어제 또 한번 블랙 먼데이 찾아오나 했는데 다행히도 재현되지 않았는데요. 귀신도 매번 같은 귀신이 찾아오면 이제 막 친구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블랙 먼데이, 막 블랙 웬즈데이 이런 블랙은 찾아올 때마다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네. 주식을 아직 안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원 씨는 누가 가장 부러우세요? 네, 저도 주식창 보면서 참 우울하고 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제 연휴를 앞두고 그냥 여행 계획을 짜고 이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하락장이 영원히 하락하진 않으니까요. 네. 우리 적을 알아야, 그리고 나를 알아야 우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시장이 적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요즘은 좀 시장이 적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 이 적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미국장, 국내장까지 알아볼 거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도 역시나 고유주원의 국내 네. 브리핑입니다. 네, 전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연준 판단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위험자산 축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고용지표 둔화 확인 후에 나온 이 연은 위원 발언에 따른 정책 금리에 대한 혼란 속에서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었죠. 8월 비농과 취업자 전월 대비 14만 명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직전 3개월 평균도 코로나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실업률 역시나 4.2% 후퇴하긴 했는데요. 광희 실업률은 7.9%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둔화에 대한 신호가 선명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윌러 연은 이사의 빅컷 시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연준 기존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확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또 시장 금리와 달러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결국에 엔화 강세로 이어졌는데요.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좀 우려감이 또 증폭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반도체 업종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저가는 종목이 106개로 장 초반에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과매도권 진입 후에 낙폭을 축소해나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화장품 업종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6만 원대를 등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의 저가 매수세가 좀 부재한 영향에 이 낙폭 축소 폭도 제한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금주에 아이폰 16이 또 출시가 되고 대선 토론 등 중요한 이벤트가 즐비한 만큼 이 앞서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관망세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의 하락폭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뭐 제약, 바이오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주 중으로 이 미국 생물보안법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 있습니다. 또 통과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제약바이오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알버락 속락 영향에 전거래일에 이어서 전장에서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10월 위고비 관련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유리기판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에도 이 윌러 발언의 빅컷 기대 축소되면서 0.1원 상승했고 더불어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우리 세란 씨가 전달해 주시죠. 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큰 하락폭에 이어 열린
9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증시 모두 빨간불 키며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상황으로 봐서 블랙몬데이 우려까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 덕분에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낙폭이과 대한 기술주들의 반발 매수세 유입됐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침체된 소비자 수요가 살아날 것이란 예상에 소매 관련주와 은행주 등도 지난주 손실폭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준 간밤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2.9% 하락했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2% 상승한 48,299.5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년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었는데요. 1.16% 상승하면서 16,884.60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3.5%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술 중심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P 500 지수 또한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었는데요. 4일 연속 하락세 드디어 멈추며 이날 1.16% 상승한 5,471.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의 반응은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단기 반등은 지난주 장세가 약간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보다는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풀인데요. 앞으로보다 현재에 집중했다는 투자자들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만한 중요 지표들은 꼭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18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보고서가 각각 11일, 12일 아침에 발표되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최소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할 것은 확실하지만 빅컷을 할지 베이비컷을 할지 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중 어느 후보가 우세할지에 따라 강세를 보일 종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제 빅 이슈가 있었죠.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국내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나스닥은 이 자리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와 함께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SOX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나스닥이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관련 지수를 발표한 것인데요. AI가 도래한 가운데 기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가 더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 중 AI와 연관성이 짙은 개별 기업의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대 20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엔비디아와 AMD 등 설계 기업의 비중이 52.1%, ASML과 같은 장비 기업은 21.2%,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18.5%, ARM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 설계 자산 기업 비중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인텔 등 AI 경쟁에서 밀려난 기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은 제외됐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가장 주목했었던 AI 반도체 지수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됐다는 것이 특별한 것도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블랙먼데이를 잊고 우리 상승세 보여줬던 3대 지수와 주목해보실 만한 중요 지표 그리고 나스닥의 AI 반도체 지수 공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국내장, 미국장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핫 이슈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는 뭔가요? 네, 세란 씨, 지금 우리 시장을 진짜 이끌어주고 있는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약간 그래도 많이 빠져서 조금은 SK하이닉스 정도는 네. 조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가 또 한 번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어제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 지표가 공개되고 AI 수혜 기업들의 이익 수익률이 둔화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6일 엔비디아는 4% 정도 하락을 했고 TSMC도 4%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10.36%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ASML, AMD도 각각 5.38%, 3.65% 뒷걸음질 쳤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AI 거품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 세란 씨가 조금은 슬퍼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예상이 가시나요? 슬퍼하는 건 역시나 2차 전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업종의 불확실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9일 장 초반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캐즘 우려에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월 중순 이후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전기자동차 시장 회복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그런 반등을 좀 지속하기는 어려운 의문이 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의 시기가 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섹터 내 종목별 차별화를 통한 기업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세란 씨 혹시 카카오 좀 거래를 해본 적 있으세요? 카카오도 한 20주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 아이도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네. 계속 악재가 겹쳐가지고 네. 이제쯤 호재 좀 나왔으면 좋겠는 심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는 참 카카오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동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사법 리스크와 노사 갈등 등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죠. 지난 7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하는 등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사 간의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 잡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란 씨, 요즘에는 컴플렉스가 있다 해도 다 이제 이 발전한 기술로 커버가 가능한데 네. 여전히 좀 커버가 안 되고 있을 때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컴플렉스, 요즘 키도 수술로 키우는 세상이라서 맞죠? 극복 못할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 세란 씨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일 것 같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탈모는 아직까지 좀 많은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보액산 간섭 기술 기반 신약 개발사 올릭스가 탈모 치료제가 중국 대형 학회에서 소개되면서 올릭스 주가가 강세를 지난 장에서 보였습니다. 올릭스는 중국에서 개최된 모발 연구학회에서 자사의 탈모 치료제가 소개가 됐다라고 8월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허창훈 교수는 한국에서 현재 그리고 향후 안드로겐 탈모 치료증이라는 탈모증 치료라는 주제로 국내 남성형 탈모 치료의 현황과 차세대 치료법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 보내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희망적인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한 핫이슈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세란 버핏의 핫이슈는요. 우리 앞서 새로운 AI 반도체 지수를 발표했다라는 희망찬 분위기를 반전해서 추락하고 있는 반도체주 준비했습니다. 국내 3대 반도체주 하면 단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떠오르실 텐데요. 한창 주가를 달리던 우리 3대 반도체주들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대형 기술주 부진, 실전 악화 전망 등 겹 악재에 연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7,800원에서 67,500원으로 23.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24만 1,000원에서 15만 7,000원으로 34.9% 하락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18만 9천 원에서 9만 7,600원으로 무려 48.4% 급락세 보였습니다. 주원 씨, 이렇게 반도체들이 하락세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인정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아쉬운 실적을 내줘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미국 주요 AI 반도체주들이 실적 발표 후 급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미국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발표했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122%의 성장률을 발표했으나 기존의 200%가 넘는 성장률에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점이 큰 악재로 반영되었고요. 지난 6일 발표된 브로드컴의 2024년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10.4% 급락했습니다. 끝없이 성장했던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성장했음을 발표했음에도 우리 브로드컴이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보면 우리 시장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현 시점에서 상승 호재가 딱히 없고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 주가는 지난달 폭락장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번 급락하면서 이미 AI 반도체 투심이 얼어붙었다라고 분석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와 얼어붙은 AI 반도체 투심 외에도 국내 반도체주들을 끌어내린 악재가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D램 반도체 수요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 주원 씨 핸드폰 네. 가지고 계시죠? 네, 있죠. 노트북도 계시죠? 네, 있죠. 그럼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꿔주는 편이신가요? 나올 때마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자주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예전에는 막 핸드폰에 갑자기 DMB가 나와서 TV가 나오기도 하고 네. 화면이 커지거나 아니면 카메라 성능이 바뀌는 것처럼 정말 약간 혁신적인 성능 하나씩은 추가가 됐었는데요. 네. 요즘 계속 그냥 업데이트하는 정도다 보니까 계속 교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판매 부진은 결국 D램 반도체의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늘어나며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기대치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요. 이는 반도체주 주가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의 목표가 또한 하향 조정받는 요인으로 작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주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호재는 없을까요? 전체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부진한 것과 달리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서버용 B2B 반도체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는 이달 들어 주가 하락이 다소 멈췄고 9일에는 소폭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도 나오며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주가 반전의 모멘텀으로 꼽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블랙웰 제품이 연내 공급될 경우 수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반도체 업종의 V자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후 이미 가격 조정을 받은 인공지능주의 주가 보관력이 생성될 수 있다며 아이폰 16 판매 증가가 우리 정보기술 업종의 수요와 실적 회복에 기여해 주가 반등을 견인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실적은 모두 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AI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해야만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엔비디아와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줘서 우리 반도체주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길 응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핫 이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우리 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중요한 경제 이슈들 다뤄보면서
우리 시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정말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고 하면 여전히 그래도 높은 상승세를 좀 연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는 이 생활이 좀 어려움이 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라 씨, 물가 상승이 언제쯤 좀 잡힐까요? 물가 상승, 사실 연말까지도 물가가 크게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태까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의 방법을 채택한 만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에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네,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경제에 정말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 부담을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차주에 발표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계나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계의 경우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 기업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인 확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제안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일단 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한 긍급한 대응이란 점에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란 씨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경제 이슈를 아는 게 참 이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 상황 지금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열어두시고 넓은 시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요한 정보들 제공해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바로 맞습니다. 저희의 멘토님이신데요.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시면요. 저희 멘토님께서 우리 브리핑까지 해드리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셔서 정보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의 공간이 존재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제가 섭섭할 뻔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재미있는 영상 많이 준비해놨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언제든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멘토님들의 투자 의견까지도 쉽게 알아가실 수 있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여기 1부를 좀 마무리하고 빠르게 2부에서 만나 뵈야겠죠. 그때까지 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로 찾아왔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딱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9월 다시 찾아온 하락장에 정말 마음이 쓰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이렇게 아래 공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센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단연 반도체 주입니다. 9만전자, 10만전자를 향해 가던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6만전자로 돌아왔고요. 20만닉스였던 SK하이닉스도 15만닉스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등락을 결정하는 종목이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세요? 엔비디아가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이전에 반도체 제왕으로 꼽혔던 기업이 있다라고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인텔입니다. 오늘은 그 인텔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얘기해보고요. 이 인텔의 주가 하락의 원인까지 오늘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986년 쇼콜리 반도체를 다니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수형화되고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고자 직접 회로를 개발하고자 우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텔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SRAM이나 ROM 반도체를 생성했었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효자 상품이 하나 탄생하는데요. 바로 인텔 1103입니다. 인텔 1103,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반도체가 되면서 우리 인텔, 바로 다음 년인 1971년 공식적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인텔 4004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에 진출했고요. 인텔 8008의 성공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과 동시에 1970년대 인텔 성장을 견인하는 두 쌍두마차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텔에게 치킨 게임을 걸어왔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래를 위해 그 분야 첨단 산업이었던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겠다며 1980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부터는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가격 공세를 펼쳤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가격 공세를 펼치자 우리 반도체 가격이 우리 1984년 3개월 동안 메모리 가격이 40%나 폭락하면서 인텔은 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5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고요. 결국 인텔은 실적 악화로 인해 198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인텔은 직원을 2만 4천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줄였고요. 1986년 메모리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애정을 갖고 메모리를 만들어 놨더니 일본의 치킨 게임에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된 인텔, 가만히 물러설 수가 없겠죠. 우리 잘 나가던 인텔의 반도체, 정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시 인텔의 로버트 노이스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무역 대표부에 일본 기업들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를 했고요. 이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및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이루어내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된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일본은 반도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본의 타격 덕분일까요? 우리나라는 그 빈틈을 깨고 우리 한국 반도체 사업이 공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의 전통을 가진 기업이자 미국 데스크톱용 CPU를 중점적으로 설계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거듭난 인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우리 매출 기준 반도체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덕분에 우리 인텔은 더 칩 자이언트, 반도체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인텔은 그럼 시스템 반도체만 있는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NOR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형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 정말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닷컴 버블 시대입니다.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가입한 최초의 두 기술 회사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거인이자 최초로 다우존스 지수에까지 가입하게 된 기술 회사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텔,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텔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는 보시다시피 60%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해 다우존스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에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인텔이 몰락을 맞게 된 배경으로는 지나친 비용 절감과 관료주의적 기업 문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보단 재무에만 신경을 쓰면서 기술 경쟁력이 뒤처졌다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주원 씨, 네. 무어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무어의 법칙 경제 얘기할 때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랑 관련됐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2년마다 2배 성장한다. 반도체 기업이 2배 성장한다 하는 이 무어의 법칙이 인텔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정말 그럴 만큼 이 네. 법칙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인텔의 반도체가 2년마다 두 배를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 나왔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앞서 기술보다는 재무에만 신경 쓰면서 네. 기술 경쟁력이 뒤처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인텔,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였던 고든 무어, 무어의 법칙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2년마다 혁신적인 기술 성장을 이뤘었던 인텔이 2010년대부터 기술 인재를 대거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텔 기술 경쟁력에 큰 도구로 작용했는데요. PC 산업 성장률이 꺾인 2016년엔 1만 2천 명을 해고했고요. 인텔을 떠난 엔지니어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인텔의 경쟁사로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인재가 없는 인텔, 무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5일 로이터통신은 인텔이 브로드컴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으로는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기술 주도권보다 사업 효율화를 우선시한 경영 방침은 2020년까지도 계속되면서 결국 인재들을 경쟁사에게 계속해서 뺏기면서 기술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뽑히는 것은 관료주의입니다. 혹시 우리 주원 씨 정말 어려운 네. 문제인데 네. 이렇게 온화한 미소의 주인공 네. 누군지 아시겠나요? 좀 많이 뵙던 분 같은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근데 정말 착해 보이시죠? 네. 네, 이분은 3대 반도체 설계 업체 중 하나인 케이던스의 전 CEO신데요. 그건 몰랐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복귀 과정에서 설계 구현 노하우를 전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우리 2년 전 이사회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이 리프탄이라는 케이던스 전 CEO님 최근 갑작스럽게 사임을 결정하셨는데요. 최근 인텔 이사회를 떠난 리프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분은 인텔은 위험 회피적이고 관료주의적 문화에 빠져 있다며 비대해진 인력 부족, 위험 회피적인 문화, 뒤떨어진 인공지능 전략에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에 올랐던 인텔이 위험을 기피하고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내 정치로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관료주의적 문화 그리고 기술 인재들을 달고 뺏긴 우리 인텔 또 하나의 악재가 남았습니다. 우리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 있죠. 바로 오픈 AI인데요. 이렇게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는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오픈 AI는 기업 가치 800억 달러, 약 110조 3천억 원을 웃도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픈 AI가 나왔냐고요? 바로 인텔이 오픈 AI 투자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는 우리 인텔의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텔 CEO였던 밥수아는 AI 모델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될 리는 없고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오픈 AI 투자를 안 했는 것 포기했는데요. 이렇게 인텔이 오픈 AI 투자 기회를 놓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컴퓨터 칩 분야를 이끌었던 인텔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전략적 불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인공지능 시장 패권 경쟁에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8년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인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인텔은 올 2분기에만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면서 수익성 악화로 올해 4분기부터 배당을 중단하고 연내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되는 1만 5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텔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자회사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 알테라와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 모빌라이 지분을 매각하는 등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텔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정말 제외된다면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올해 주가가 160% 이상 상승했던 엔비디아는 생성적인 AI를 구동하는 데 있어 칩이 하는 필수적인 역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꼽히고 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다우진수는 좀 더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도체 제국이자 최초 다우존스 가입한 기술회사였던 인텔, 컴퓨터에서 AI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인텔이 몰락함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영원한 1등은 없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주원 씨의 퀴즈 시간이 또 이어지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보시면서 출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이 좀 부진하면서 고용보고서 경계심이 확대가 된 것인데요. 전일 브로드컴이 매출과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투심이 약화가 되었죠. 밸류업 관련주도 이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전거래일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던 이 코스피처럼 코스닥 또한 미국 고용보고서 경계심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투자 심리 악화되면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지표 실망에 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죠.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좀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고용 악화에 따른 성장 우려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치보다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오히려 주목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AI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3대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관망세가 유입되는 상황 연출해줬습니다. 거기에 국제 유가와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수요 우려되면서 부진한 모습 미국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이 약 14만 명 증가하면서 이 전월 대비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 자체는 하회를 했고 특히 6월 데이터와 7월 데이터가 추가로 하향된 조정된 부분이 있었죠. 즉 8월 데이터도 이후에 추가 하향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또 따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리세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금요일 미국장에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AI 관련 사업 실적치를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 그거에 따라서 AI 투자 피크 기대가 좀 과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등판한 브로드컴, 이 브로드컴이 반도체의 구원 투수가 되어줄지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매출 가이던스가 이 컨센서스를 약 고작 1억 달러 낮았지만 컨센서스보다 높은 가이던스로 연매출을 보여줬던 우리 엔비디아도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우리 브로드컴에게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AI 기반의 디바이스를 이번 주에 또 발표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고용 데이터 역시나 둔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장 많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배당금을 포함한 1년 수익률조차도 마이너스에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쳤던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이 AI 핵심 반도체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게 뒤처지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경기 둔화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지면서 연중 상승률이 지난달부터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전장에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하나 꼽자면 외국인 팔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강하게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좀 당분간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금융투자는 지난 6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법한 기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죠. 과연 이 2차 전지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 때일 것 같은데요. 한 기업을 좀 소개를 하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한솔케미칼의 하반기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이 전방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의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마저도 업황이 좀 좋게 나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솔케미칼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2차 전지 바인더와 연결 자회사인 이 테이펙스가 이 2차 전지 테이프는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가동률 하락과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미케미칼을 좀 과도 저평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좀 대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 주가 밸류에이션이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치로 중장기 가능성이 굉장히 큰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뭐 업종 평가의 평균 2회를 좀 하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2차전지 바인더 외에도 2025년부터 양산을 좀 목표로 주력 배터리 셀 업체와 실리콘 음극재 평가를 좀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오는 11월에 예정인 이 미국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 전망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이 좀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러한 가능성까지도 2차 전지주에게는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이니만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대선 토론까지 완벽하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 지금 이번 주에는 다음 주 추석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시장이 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정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사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점에는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작은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호재보다는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호재 이슈보다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최소한 뭐 수익성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는 피하는 전략을 좀 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 이후가 아마 우리가 국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여전히 트럼프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 대선을 통해서 어떤 쪽이 좀 우세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잘 가줄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좀 잘 가줄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승세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우리 종목들 좀 많이 움직일 텐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자의 좀 역할이 좀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덜어내고 있는 만큼이나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또한 동향 파악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우리 세란 씨, 이 부분 오늘 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을 또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도체주, 2차전지주 네.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위너다 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미 네. 저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나는 이 종목, 이 네. 기업에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해 보셔가지고 네. 물타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평소에 약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다. 사실 저는 SK하이닉스 네. 20만 전자 간 이후로는 보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5만 전자니까 네. 조금 더 반도체주 D램은 수요가 떨어졌지만 네. HBM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사용해 보신다면 또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으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추석처럼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세란 씨의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